엄마와 더 친해지기, 동생의 육아에 참여시키기, 애착 놀이 많이 하기. 근데 결국은 또 애착 얘기가 여기서도 빠지지 않네요. 또 이제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. 동생도 항상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엄마랑 둘이 건우의 이자 관계에서 이제 셋이 꾸려가는, 또 아빠까지 네 명이 꾸려가는 생활이 됐기 때문에. 근데 배변 문제라고 해서 그것만 집중하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담감을 느끼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배변 이외의 시간에 엄마가 건우가 좋아하는 놀이를 많이 해주셔서 건우도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. 네. 동생한테 엄마를 뺏기는 기분보다는 아 내가 지금은 엄마랑 놀고 다음엔 동생이 엄마랑 놀고 이런 양보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게 평상시에 잘하셔야 돼요. 네. 건우와 그런 시간이 중요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건우가 좋아하는 놀잇감들을 더 정해서 더 놀잇감도 제공해 주시고 그 시간을 정해서 동생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배제시켜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생 자는 시간 같은 때 네. 충분히 놀아주는 건우 입장에서 만족한 시간을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